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설명절 경추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담대하시며 설명절을 맞는 관람자들과 예술인들을 따뜻이 축하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해 동지, 조용원 동지, 김덕훈 동지, 박정천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 동지, 정상학 동지, 오수용 동지, 하영철 동지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김종일 조선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확신성 있게 당겨오는 당중앙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심을 한이로운 노래 선율에 담았습니다. 관록 있는 중요 예술단체들이 출연한 공연 무대에는 위대한 당, 위대한 조국을 칭송한 시대의 기념비적 명곡들과 민족의 향취가 흘러넘치는 다채로운 창목들이 올랐습니다. 민요 연곡이 설명절의 흥취를 돋구는 속에 애국주의 주제 명곡들이 조선노동당의 영도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나라를 일조 세워온 영광 넘친 요정의 메아리가 되어 장례를 울렸습니다. 사회주의 내 조국을 몸과 맘 다 바쳐 출입하 들어갈 의지를 대가해주는 공목들을 통하여 초장자들은 우리의 힘과 지혜의 분투로서 힘차게 펼쳐가는 한국의 내일이 얼마나 희망차고 아름다운가를 음악 소정 속에 감명 깊게 펼쳐보였습니다. 어려운 길에 대한 가슴 벅찬 긍지와 보람, 앞날에 대한 신심과 낙관으로 충만된 노래들과 경쾌하고도 박력 있는 춤가락들로 엮어지는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사적으로 부흥의 앞길을 개척하며 세대를 이어 빛내온 사회주의 우리 집을 세상에 보란듯이 더 높이 떠올리려는 요리에 넘쳐 절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격정으로 달아오른 무대 위에 혁명 승리의 위대한 대강을 펼치며 강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가는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에 드리는 인민의 일편단심의 노래들이 올라 공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우리 당을 어머니로 노래한 첫 기념비적 송가 어머니 당이여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비롯한 전인민적인 노동당 찬가들은 당과 인민이 사상과 뜻, 정과 의리로 혼연일체를 이룬 주체조선 특유의 참모습을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우리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인민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모시고 당의 뜻의 끝까지 참되려는 일심의 대군이 있기에 모든 승리와 영광은 우리의 것이라는 철기를 새겨주는 여성덕창과 혼송황창 내 한생 따르리 혼송중창과 남송합창 당이여 그대 있기에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없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 우리 국가 제1주의 시대의 활력과 진군 기상을 세차게 분출시킨 공연의 마감은 전곡 서울누나 내려라로 강력히 장식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열광적인 환호성이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경애하는 종기서 동지께서는 리솔주 여사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어 출연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고 뜻깊은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위대한 당 중앙을 따라 나아가는 사회주의 진군길에 인생의 영광도 있고 전국의 무궁한 번영도 있다는 절대 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관설에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